내일 시장을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내일장 준비해 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 하락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오늘 또 금통위에서 금리도 동결이 됐고, 자,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 내일 시장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틀 전에는 주가가 이제 2%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어제는 좀 보합권에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박스권 구간에서 좀 지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이제 꺾인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또 발언을 또 하면서 향후에 또 추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또 무게를 또 열어놓는 그런 또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향후 추가적인 또 긴축 강화에 대한 또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벗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즉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 또 한쪽에서는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당분간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지수보다는 업종별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순환매가 좀 돌면서 상당히 지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띠는 그런 또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음 달 또 중국이 또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또 업종을 비롯해서 향후에 그런 경기 기대감 매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업종과 또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저희가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하기에는 힘드니까 업종이나 뭐 섹터나 테마 이렇게 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내일장에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좀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보험 업종 내에서 또 손보주들이 오늘 일제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손보주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에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뭐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7% 넘는 좀 강세 흐름을 많이 올랐습니다.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손보주들이 일제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일단 이러한 상승의 이유는 단기적인 뭐 지난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역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분기 손보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손해율을 비롯해서 사업 비율 같은 그런 주요 영업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좀 사업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올해는 또 빅 이벤트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올해부터 국제 회계 기준인 IFRS17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좀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부채를 이제 원가 평가하고 자본을 시가 평가하는 방식이었다가 이제는 부채도 이제 시가 평가하는 좀 방식으로 바뀌면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뭐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보험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회계적 이익이 상당히 크게 또 증익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본 정상화와 또 증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타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제 손보주들의 실적과 또 투자 심리가 좌우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또 금리 영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에도 증익이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손보주주 쪽으로 이러한 좀 강력한 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손보주 오늘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섹터 이 업종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또 공략해 볼 만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내일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펜오션을 주목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내일장 전망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음 달 양회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많은 뭐 업종 내에서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로 이제 해운 업종 그 중에 또 펜오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방역 완화에 따라서 철강 수요 좀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권화물 시황이 좀 하락하면서 지금 시황 자체는 좀 부진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제 서서히 권화물선 시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주가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2분기부터 즉 이제 다음 달 중국 3월 양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인프라 부양 정책 효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제 폐선 증가라든지 또 선속 감소로 인해서 또 중장기적인 수급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 상반기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펜오션까지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펜오션 최근에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자, 그렇다면 주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만 여전히 뭐 작년 상반기죠. 작년 한 5월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네,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BDI 지수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거듭했었고요. 상당히 좀 시황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주가가 8,000원대를 넘어섰다가 그 이후부터 작년 하반기에 좀 BDI 지수가 또 이제 운임이 좀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펜오션 같은 경우 주가도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펜오션 같은 경우에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BDI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이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로 지난 전고점 수준이나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6,500원 선 지금 가격대에 매수 가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8,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최근 주가가 좀 상승하기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했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지금 9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네. 또 어제 그제 좀 이틀 동안에는 또 100만 주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펜오션 네. 이런 수급 동향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오션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시작할 때 한번 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 시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